동맹 출신의 자보와 양반 출신의 송홍구 두 사람의 시종 모두 잘 들었다. 지금 단 한 사람의 우승자만 뽑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. 우승자는 백성들의 고충을 잘 표현해준 참호. 우승자 참호를 시조에 관한 모든 업무와 국정에 관한 조문을 해줄 시조 대판서 자리에 봉한다. 진정 이 나라를 위한 길이옵니다. 그래서 전하를 태산의 밑에 오르지 못할 산이 아니라고 말하였는가? 전하, 저들이야말로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며 나라의 정신을 없애려는 자들이옵니다. 부디 저 간악한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만 백성을 두루 살피는 성군이 되시옵소서. 전하, 저자를 영무의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. 통촉하여 주시옵소서. 나기를 찍고 성밖으로 내쫓아라. 영무의 죄는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국법이옵니다. 다시 간섭지 말라. 그리고 통촉이 된 시조대판서 자리는 송국에게 위임한다. 성은이 망극하옵니다. 송국 내 이놈, 이놈이 귀엽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려 하는가? 만 백성과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? 만국의 징조로구나. 나를 살리려는 것이네. 외세 침략과 수탈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약해 빠진 이 나라를. 대신들은 들어라. 오늘부터 백성들이 시조를 금지한다. 그리고 영모의 온상이 된 조선 시조자랑 폐지한다. 예, 시조대판서 대가. 그 이름 향
하여.